우리 블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약간 자체 발광? 리즈 갱신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고, 요즘에 세미스모키 메이크업이 유행인 거 아시죠? 그래서 세미스모키 느낌으로 해봤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약간 브라운 느낌 같이 넣어가지고 평소 데일리로도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으면서 여러분들 눈 진짜 왕왕 커 보일 수 있게끔 제 생활 다 아시니까 진짜 완전 커 보일 수 있게끔 약간 러블리한 감성까지도 같이 담았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물랑이 분들 오늘 같이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침에는 이거 먼저 사용했어요. 넘버제인의 글루타치온 C 흔적 필름 패드 사용을 해줬고요. 요즘 피부 상태가 영광입니다. 피부가 진짜 너무 뒤집어졌어요. 제 인생 이렇게 뒤집어진 적이 없는데 요즘 완전 난장판이어가지고 조금 속상하기는 해요. 아침에 10분, 15분 정도 글루타치온 패드 올려줘가지고 약간 지금 피부 잡티 조금 잡고 있거든요. 지금 트러블 자국 케어를 해주고 있긴 한데 피부가 난리가 났어, 어떡해. 이게 뭐야, 피부가. 진짜 한동안 정말 좋았는데 피부에 뭐 하나 나지 않았는데 피부가 너무 뒤집어져가지고 여기 지금 화농성으로 다 터졌고 지금 아래쪽에도 다 터졌거든요. 다 터져서 며칠 내내 고생을 하다가 저녁에는 나츠 써주고 있고 아침에는 글루타치온 패드 써주고 있어요. 이 글루타치온 패드가 이런 흔적 잡티? 이런 미백, 멜라닌 색소에도 좋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써주고 있습니다. 앰플은 에스네이처의 아쿠아스쿠알란 세럼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얘도 진정 세럼이라서 사용을 해주고 저희 매니저님이 에스네이처 좋아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에스네이처 제품을 구매를 했거든요.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안 쓰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좋다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또 뭐야 또 좋아? 그러면 또 뭐야 뭐야 하고서는 쓰기 시작을 해서 한 4, 5일 정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수분감은 가득한데 끈적임은 잘 없는 제형감이라서 확실히 남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 왜내 남편이 좋아하는지 알것 같은 제형감. 크림도 같이 구매했습니다. 스쿠알란의 수분 크림이에요. 제가 브링그린 제품을 잘 쓰잖아요. 브링그린이랑 비교하면 조금 더 수분감이 느껴지는 제형감이고 약간 휘뚜루 마뚜루 쓰기에 괜찮은 제품이다. 지금은 제가 그냥 쓴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가볍게 리뷰를 하는데 또 몰라. 이러다가 또 언제 스며들어가지고 눈에 또 이렇게 불을 켜고서 뭐야, 뭐야, 좋아, 좋아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가볍고 약간 촉촉 산뜻한 느낌이라서 이 정도로 써주고 있고요. 제가 따로 외출을 할건 아니라서 그냥 쿠션 바로 사용을 해줄게요. 얘는 오휘 쿠션이고요. 얼마 전에 리안님이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 쿠션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요즘에 잘 써주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네오쿠션, 지베르니 등등 이것저것 비교를 해봤는데 그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저는 얘 만족도가 가장 높았어요. 방송 때 4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 구매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침 피부도 좀안 좋아져서 커버력 있는 쿠션 써주고 있고요. 얘는 두드리는 것보다는 살짝 밀어주면서 발랐을 때 조금 더 밀착력 있게 발리는 게 느껴져요. 바르고 나면 피부에 쫀득쫀득하게 딱 밀착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피부 자체의 결이랑 커버력도 어느 정도 올라와서 저는 최근에 써봤던 쿠션 중에서는 진짜 만족. 피부 자체가 예뻐 보이는 느낌? 그 제가 어제 컨실러를 두고 나가서 가로수길 매장에서 급하게 고민도 안 하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어제 하루 써봤는데 밀착력도 괜찮고 커버력도 괜찮아서 만족스럽더라고요. 굿. 그리고 물랑이 분들 중에서 저한테 브러쉬 질문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갈색으로 생긴 브러쉬 있죠? 요거는 르브와라는 브러쉬인데 우연히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브러쉬 쇼핑몰이거든요? 여기서 구매를 하는데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가격이 평균 7,000원대? 에서 만 원대 중반이라서 가격도 진짜 괜찮은데 브러쉬 모 질도 진짜 좋거든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브러쉬 쇼핑몰인데 써보고서 괜찮아가지고 여기 거를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물랑이 분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갈색으로 생긴 브러쉬를 쓴다라고 한다면 르브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저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보고 괜찮아서 한세 번, 네 번째 지금 구매를 해서 쓰는 중이에요. 근데 아이브러쉬도 괜찮고 페이스용 브러쉬도 괜찮아서 가성비 진짜 좋은 느낌이에요. 릴리 바이레드의 친해하는 나의 시나몬에게라는 팔레트고요.
선드라이드라는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최근에 아이 메이크업 사진을 몇장 인스타그램 올렸는데 몰랑이 분들이 메이크업 룩으로 보여달라는 질문이 정말 많아가지고 오늘 약간 용기 내가지고 올려봅니다. 맥에 290번 브러쉬일 거예요. 근데 꼭이 맥을 사지 않아도 되고 저 르부아 브러쉬 진짜 괜찮아서 저 르부아 브러쉬 구매해도 괜찮을 거예요. 요즘에는 다시 뮤트에서 약간 스모키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메이크업도 조금 스모키하게 가볼게요. 얘는 시나몬 파우더예요. 약간 얇은 인아웃 쌍꺼풀이긴 하지만 그래도 눈이 조금 최대한 커 보일 수 있게. 스모키 메이크업이 유행이 찾아오면서 예전에는 깔끔한 메이크업이 유행이었다면 요즘엔 다시 음영감이 가득한 게 다시 트렌드더라고요. 약간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야. 언더 갈게요. 언더에는 얘는 애플 시나몬이랑 그리고 딥 모카 두 가지 섞어보도록 할게요. 사진에서는 잘안 보이고 영상에서도 막상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음영이 진짜 세게 들어갈 거예요. 눈 아래쪽에 그림자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세게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아워글라스의 아이라이너인데 제가 마켓컬리가 아니라 뷰티컬리에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뷰티컬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전날 저녁 11시까지만 주문을 하면 다음날 오전 7시에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보고서는 급할 때 화장품 주문하기 괜찮다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아이라이너가 좀 질려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얇게 발리기도 하고 깔끔하고 번짐도 많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몇개더 사볼까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약간 그리는 데까지가 눈이라는 마음으로 아이라인 진짜 여기까지 그리고 다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쵸? 사용했었던 브러쉬 살짝 수건에 닦아가지고 양 조절해주고 뒷모카 컬러 그대로 남은 양 애교살로 쓸어줄게요. 카야 브라운이랑 선드라이드 두개 섞어주고요. 예전에는 애교살을 밝혔다면 애교살에 딥한 컬러 그대로 써가지고 깔끔하게만 잡아주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짠! 얘는 톡톡카라의 필터 속눈썹인데 브라운이거든요. 사용해보면 엄청 자연스러운 그런 더틀렛 같은 감성은 아니에요. 약간 그 붙였다라는 느낌은 들어가지고 저는 오늘 스모키 같은 느낌을 위해서 붙여주는 거고요. 요것도 붙여줄 거예요. 얘는 깜빡의 언더 속눈썹인데 제가 얼마 전에 꿈나나에서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꿈나나의 부원장님이 언더 속눈썹을 이렇게 톡톡톡톡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 뒤로 꿈나나 갔다 와서 구매를 해가지고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언더 속눈썹이 유난히 없어서 그런지 이거 몇개 붙여줬는데 사람이 달라 보여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쵸? 그 영주 부원장님이 알려주신 꿀팁은 눈매 너무 따라서 붙이지 말고 약간 눈 뒤트임을 하려면 살짝 스모키한 쪽으로 뒤에 트여서 붙여주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커 보이죠? 너무 커 보이지 않나요? 눈 진짜 마음에 들어. 굿. 여기에다가는 에뛰드 컬픽스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주면서 올려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면 인조 속눈썹이 약간 자리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통통통 아래에서 위로 쳐주듯이만 컬러를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세요. 쓸어주는 게 아니라 통통통. 아까 쓰지는 않았지만 스파클링 코랄이라는 요 글리터도 써줄 거예요. 글리터로는 여기 아이홀 들어가는 부분만 살짝살짝 해주고요. 여기는 데이지 마블이라는 컬러인데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트 존에만 콕콕 얹어줄게요. 쉐이딩은 투쿨포스쿨의 클래식 사용을 해주고요. 지금 쓰는 브러쉬는 필리밀리예요. 블러셔는 에뛰드의 본투비치 컬러가 약간 코랄이지만 살구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봄 웜톤이랑 가을 웜톤 분들이 쓰기 딱 좋은 컬러인데 에뛰드가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가지고 뭐야 에뛰드는 왜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컬러 진짜 예쁘게 뽑아놓고 왜 영업을 안 하는 거야?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약간 은은한 살구 톤이 올라와서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감인데
에뛰드가 만들어 놓고 영업을 안 해. 립은 약간 브릭 레드 색상을 써줄 거예요. 클리오의 젠틀 시나몬이라는 컬러거든요. 이거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테스트 때부터 써보고 있어가지고 익숙한 컬러감이라서. 약간 입술에 오렌지 톤이 조금 더 돌았으면 좋겠어서 입술 외곽 부분에 블러셔 살짝 써줄게요. 이렇게 하면 약간 오버립처럼도 연출할 수 있으면서 컬러를 조금 눌러줄 수 있거든요. 굿!